영선이 만나는 남자 없지? 있죠. 왜요? 있어? 아이고, 누군데? 날마다 남자들 속에서 살잖아요, 걔. 미장이, 목수, 잡부들, 기술자들. 만나는 남자는 없어요. 연애할 틈이나 있나요, 걔가? 아니, 누가 나한테 다리를 좀 놔달라고 해서 좋은 총각이 있다고. 그럼 그건 영선이한테 직접 말씀하셔야죠. 그러게. 그런데 혹시 오해 살까 싶어서 내가. 무슨 오해를 사겠어요. 어머나, 쟤도 양반 못 되네. 영선아! 네, 이모. 순금이 어머니가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. 영선아, 지금 바쁘면 나중에 해도 된다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래, 그럼 잠깐 들어오너라. 저기, 그게...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? 편하게 말씀하세요. 형님이 너 중매 서시겠단다. 중매요? 아, 선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서. 저기, 은행에 다니는 28살 먹은 총각이래. 동대문 묵골 사람인데 인물도 좋고 부모가 과수농원을 한 아주 다복한 집이란다. 색식감 될 사람을, 응? 생활력 강하고 형제 외 귀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데 딱 영선이 너 아니냐. 그렇게 좋은 자리면 순금이 보내시죠. 왜?